제주도민 의견 수렴과 외국의 행정체제 시스템은 참조사항으로 하되 분석 요소와 전문가 선호도를 중심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적합대하는 시군구 기초와 시읍면 기초로 압축이 된다. 제주가 한 번 더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제주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안부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주특별법만 뜯어고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거의 전체법 정도쯤에 개정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행정체제 개편이 됐다 해가지고 달라졌다는 것을 체감을 못합니다. 네, 시사기획 이슈 있다. 이번엔 이슈 토론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제주도의회 의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기종 의원입니다. 자, 그리고 문윤택 제주국제대학교 이사장께서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좀 토론을 해본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이고요. 우영훈 도지사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데, 자, 오늘 네 분께 좀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뭐 한정된 시간 속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실 말씀들이 아주 많은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우선 그 과정에 대한 그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고 이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서 마지막에는 그 당위성 문제도 잠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지금 꽤 공론화 과정까지 시간이 흘렀는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현재 추진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좌감일 대표께서 먼저 소개를 잠깐 해주실까요? 네, 이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이제 우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이제 하나인데요. 네.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난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개월에 걸쳐서 이제 도민 공론화 과정이 진행됐는데 그 결과 이제 세 개의 기초자치단체 즉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예. 이렇게 세 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안을 최적의 안으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이 도민 공론화 결과를 이렇게 수용을 해서 우영훈 지사에게 세계 기초자치단체 설치하는 안을 이제 권고를 했고요. 예. 우영훈 지사가 다시 이를 받아들여서 지난 7월 말에 행안부에 이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건의한 상태고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지난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논란도 있었고 그다음에는 그럼 만약에 한다면은 행정체제를 몇 개로 나눠야 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논의들이 있었는데 자 지금은 이제 행안부에 건의까지 지금 한 상황이 됐고 자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이제 도 내에서 이루어진 그 논의들이고요. 최종 결정 권한은 도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또 이 결정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안전부가 만약에 이 안에 동의를 하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주민투표 시행 여부를 좀 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글쎄 제주도에서는 9월까지는 좀 결정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은 없는 상황인 거죠.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면 전제주권이 주민투표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주민투표 실시 권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행안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예. 행안부 장관의 동의가 없으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이렇게 없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행안부에서 이렇게 명확한 입장을 이렇게 밝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잘 검토해 보겠다는 예, 예. 이렇게 원론적 수준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게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이제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이게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행안부와 국회와 소통을 많이 하고 좀 더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좌광일 대표님이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말씀하셨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여쭤봤었고 예. 다른 세 분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답이 없다는 것은 정부의 대응이 좀 미온적인 것 아니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시기도 너무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자 이번에는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께 여쭤보도록 하죠. 좌광일 대표님 혹시 동제주 서제주 분리하는 거 찬성하세요 개인적으로? 예, 세계 권역으로 구분한 데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최근에 반대를 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 투표안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도민 투표안이. 아, 투표안이. 다시 말하면 지역구 예, 예. 국회의원 세 분이 예, 예. 이 3개 권역에 대해서 예. 합의가 안 됐어요. 예, 예. 아까 말씀을 행안부가 검토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검토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행안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그러니까. 네, 그리고 행안부는 현재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국회에 딱 그 지난번 주민투표 관련 근거 규정을 도입해달라는 도 요청에 대해서 행안부가 밝힌 공식 입장이 이래요. 단층제를 고려해서 특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충돌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면 충돌 가능성을 없앨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와라. 네네. 근데 강원특별자치도가 시군하고 도가 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는 도 본청의 특별자치예요. 제주도는 도 본청과 시군이 합쳐진 특별자치를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의 사례만을 갖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논리가 행안부 입장에서는 강원도는 현재 단층제가 아니고 복수행정체제란 말입니다. 거기하고 같이 비교하는 건 단순 비교하는 것이다. 예. 예. 도정에서도 이제 그 미온자 행안부의 미온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 논리를 개발하겠다는 얘기는 했었는데 우리는 그 지역 사회에서 담론을 형성을 할 때 객관적인 용어를 써 줘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뭐 미온적이다. 이거는 결국은 오영훈 도정이 하고 있는 행정 체제 개편이 어떻게 무조건 옳다. 예. 그리고 정부는 뭔가 안 해 주려고 한다. 이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건데 저는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 다시 말하면 단일광역행정체제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현행제주특별법 체제의 예. 이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가, 현행 도민투표안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도 전문가잖아요. 단순히 공무원이 아니고 주무부처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 논리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심스러운 입장을 갖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문윤택 이사장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까 뭐 그 행안부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고요. 뭐 실무자 중에 한 분이거나 뭐 행안부 안에 있던 어느 언론사 취재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행안부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게 이게 단순히 기존의 그 단층제 그다음에 행정시의 체제가 문제가 있으니 이제는 다시 바꾸자 이 논리로 가서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가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면서 그 지방분권 균형 발전법을 제정을 하잖아요. 예. 그 취지와 그 국정 기조와 부합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설득의 논리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 행정 체제 기본 방향성 확보를 위한 법령 요건 43조에 보면 그 지방 자치 및 지방 행정 계층의 최적화, 그다음에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자치 기구의 자치 구역의 조정, 지방 자치 단체 규모와 자치 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 부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내용을 쭉 훑어보면 전반적으로 다 통합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기초와 기초 간의 통합, 광역과 광역 간의 통합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다 있는데 이게 통합이고 제주도는 분리냐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분권 모델의 완성으로 가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사실 지금 행안부 입장을 보면 민선 5기, 6기, 7기 때도 저희들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계속됐고 그렇죠. 계속 요청을 했었죠. 단 한 번도 호의적인 적은 없었어요.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5기, 6기, 7기 도정에서도 이제는 좀 이런 소모적인 거 그만하고 예, 어떤 예. 부분이든 민선 8기에 좀 마무리를 하자. 그다음 매 도지사마다 그 공약으로 그것도 내세웠었거든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근데 이제는 그 지난 18년 동안에 이 단층제의 예, 예. 순기능들을 좀 이어받고 그다음에 그 한계들을 극복하는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선도적인 모델을 좀 이제 그 특별자치의 맏형으로서 예, 예. 이끌어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모델로서 행안부 그러니까 정부를 좀 설득할 수 있는데 그 논리 개발은 조금 좀 미흡한 면이 있다라는 말씀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아니 그런 부분 가지고 지금 저는 예. 지금 뭐 예를 들면 제주도청의 그 기초자치단체 준비 그 강민철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뭐 도지사와 예, 예. 이상봉 의장 등등이 아주 적극적으로 거의 날마다 그 서울에 가서 예, 예.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들이 하는 것들이 뭐 공약이라서라기보다 공약은 방향을 가르친 것이고 내용은 그 지난 1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행계위에서 결정된 권고안을 이게 도민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라고 규정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럼 그 도민의 명령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거에 충실하는 모습이 저는 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 조금 더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기정 의원님, 사실 의회 차원에서도 예. 나서서 지금 이 부분을 좀 설득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런가요? 지금 왜냐하면 저는, 정부 설득을 예. 위해서 지금 뭐 의회도 방문, 국회도 방문하고 정부도 좀 방문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 생각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행안부의 주민투표 건의란이 3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득이 쉽지 않은 형국이고 과연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당연히 특별법의 어떤 취지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이해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도민 공감대 형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물론 행계의 결정이 어떤 도민의 어떤 시대적 요구다 이렇게 말씀도 하지만 예. 그렇지만 그 행계위의 결정 과정에서 도민이 얼마만큼의 참여했는지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울 가서 설득 작업하고 행안부에 어떤 논리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부분들을 도민 공감대 형성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모든 갈등 요인들 예를 들어서 뭐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청사 배치라든가 선거구 획정이라든가 의원 정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각 3개 구역으로 나누면 3개 구역의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예, 것들이 예. 전부 주민투표 이후로 지금 밀려져 있습니다. 모든 예. 갈등 요인들이 과연 그러면은 행안부가 보기에 과연 제주도민들이 그러한 갈등 요인들을 충분히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과연 그런 것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지 예. 거기서 출발이 잘못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사실 제주도 내에서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다고 저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 시장 직선제 말고는 도민들이 알 수 있는 요인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의 기초위원이 몇 명이 되는지 예. 도의원이 몇 명으로 바뀌는지 우리 지역의 예산은 줄어드는 건지 늘어나는 건지 그거에 대한 거 전혀 모릅니다. 이 상태로 가면 예. 깜깜이 주민 투표해야 됩니다. 시장 직선제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행안부도 꿰뚫고 있죠. 그래서 예, 예. 도민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장 관련해서 아까 우리 문인택 교수님 이사장님 말씀하는 거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때 특별법 개정안을 냈잖아요. 주민투표 건의와 관련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국회 입법 사이트에 보면 입법 사무처에서 낸 의견과 또 행안부의 입장과 이게 다 적혀 있어요. 거기에 아까 했던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행안부는 제주특별법은 전북 강원특별법하고 다르다. 단층제다. 이 단층제를 도입한 취지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거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우려한다는 거죠. 그러면 단층제를 포기할 거냐에 대해서 네. 행안부는 제주도에 묻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단층제를 포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일 중요한 게 지방교부세 법정률 3%가 무너집니다. 그럼 일반 자치시를 해야 되거든요. 일반 자치 무너진다는 거에 없어지죠. 대한 확신은 뭘 근거로. 법률적 근거죠. 행정시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네. 다시 말하면 4개 시군이 조세권을 도지사한테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네. 법정률 3% 교부세 그 제도가 도입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기초자치단체를 현재 부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방자치법상의 법인격을 갖는 기초자치단체가 부활이 되면 네. 그 행정시를 전제로 했던 법정률 교부세 3%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행안부가 이렇게 묻고 있대요. 제가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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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률 3% 포기하겠습니까? 네. 답을 못 하잖아요. 왜? 재정 파탄 와요. 예를 들면 지금 서귀포시 제주 시간에 여러 가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할 수 있는 재정의 조정 제도를 제주도가 조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3개 시 제주도가 이렇게 되면 조세 능력이 가장 떨어질 거예요. 서귀포가. 네.
그런 상황에서 이거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한 10년, 15년 동안에요. 제주 특별자치도는 재정 자주도가 급상승합니다. 거의 한 50%에서 70%까지 증가하는데 다른 시도, 강원도나 전북도 대표적이죠. 계속 줄어들어요. 재정 자주도가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정 자주 재원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지방교부세인데 그걸 우리는 법정률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받아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부 단체가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15년 동안. 이제 재정적인 확대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 포기할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행안부에서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행안부에서 안 도와준다, 미온적이다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쟁점들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당부드렸던 게 이게 또 시작부터 당위성 토론으로 갈까 봐 제가 좀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좀 여쭙고 다른 분께 좀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 3% 특례 말씀하신 건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단층제 전제 조건으로 받아온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 행안부에서 공식적으로 만약에 단층제를 포기하면은 3%도 줄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었나요? 줄 수가 없죠. 왜냐면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제도적으로요? 예.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가 들어서잖아요. 네. 그럼 조세권을 누가 가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도정에서는 그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다. 최근에는 글쎄 안 되면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그 오영훈 지사가 도의 본회의에서 예. 법정률 교부세 3% 포기할 수 있다는 발언을 들었거든요. 예. 전 도지사 퇴진 요구 나옵니다. 정말 그만큼 심각한 문제예요. 재정 문제는. 자, 근데 이 3% 안이 반드시 그 세수가 줄어드느냐에 대해서는 또 이견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죠 지금? 지금 그 장성철 이제 위원장님 자꾸 그 보통교부세 3% 정률제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뭐 재정 문제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긴 한데 어쨌든 지난 18년간 이제 단층제 형태를 유지해오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 가장 최적의 대안으로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설치하자. 이 얘기가 지금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정된 것이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재원 부분은. 근데 이제 보통교부세 3%가 3%를 계속 유지하는 게 나은 건지, 이렇게 오히려 불리한 건지, 이거에 대한 이제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심층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그 재원 문제에 집착하게 되면, 정말 배가 산으로 간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들을 이렇게 크게 큰 그림 속에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물론 뭐 단층제 형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지만 뭐 선도 모델로 이제 뭐 시범으로 이렇게 도입했지만 그 지금 뭐 다른 뭐 광역 지자체에서 지금 뭐 단층제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만 유일하게 단층제 모델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단층제 모델은 이미 실패한 모델이다라는 저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게 제주만 유일하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불완전한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라는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단층제 실패하셨다는 건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민사회에서 이제 그 거의 저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보는데요. 예. 첫 번째는 제왕식 도지사의 폐해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모든 이제 현황과 이렇게 사소한 민원까지 지금 제주도로 쏠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라든지 주민 참여 이런 것들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가 좀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계속 도지사 선거 때마다 이게 핵심 이슈로 부각돼 왔던 거고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계속 이어져 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뭔가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그래서 주민투표 붙여서 결국은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핵심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면요. 그 단층제를 포기할 경우 보통교부금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제도적인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2005년 여기 자료가 있어요. 보도자료가. 2005년 5월 7일 대통령 보고 그때 당시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단층제를 채택하는 경우, 그다음에 단층제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이 두 가지 안 중에 어느 거를 특별자치도가 선택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통교부금 3%는 우리가 단층제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층제가 법적인 전제조건은 아니다. 그리고 그 주민투표를 하고 나서 도민의 그 의견에 따라서 이제 산 넘고 물 건너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이 법률적인 것들부터 뭐 전부 예.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좋은 기회가 마련돼서 나는 더 이상 소모적인 이런 거는 이제 민선 8기에서 끝내고 민선 9기부터는 좀 희망찬 항해를 해보자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3%에 오늘 너무 매몰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정리를 할 텐데 어쨌거나 지금 계속 맞부딪히는 부분은 효율성과 형평성 혹은 민주성과 관련된 그렇지. 부분에서 지금 계속 도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최근에 김한규 국회의원이 제주시 을입니다.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찬성을 하는데 제주시 분리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낸 바가 있어서 여기서 파생되는 것이 그러면 벌써 도내 국회의원 세 분도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면 국회 설득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기종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일단은 김한규 국회의원께서는 동서 분리되면서 어떤 제주시 자체의 정체성 문제라든가 예. 그리고 동서로 나뉘면서 어떤 GRDP라든가 어떤 세수 부분에서 동제주가 상당히 열악하게 됩니다. 경제적 격차가 심하게 되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제가 서귀포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예. 서귀포시는 더더욱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별법이 출범하면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한 달 전에 제주 행정체제 개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예. 이제 기존의 행정시 기존의 자치단체가 행정상의 재정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게 이제 정부의 어떤 명시적인 내용이었거든요. 그 예, 예. 법이 나중에 특별법에 통합이 됩니다. 그 법에도 분명히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재정도 예산도 6대 4 비율로 이렇게 나눠졌었거든요. 예. 그 법에 근거해서 근데 3개시로 나누게 되면 저희 시군세 기준에서 보면 저희들이 서귀포시가 28%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재정 조정 제도를 가져와서 보통 교부세 정률로 받아와서 예. 그걸로 서귀포시의 어떤 그다음에 동제주의 어떤 모자란 자산을 채워주겠다라는 게 지금 제주도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예, 예. 최근에 뭐 정률로 안 받아 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세 개로 나뉘면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자치단체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예. 차원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과연 정말로 보통 교부세 정률로 받아올 수 있는지 3% 비율로 받아올 수 있는지 예, 예. 어떤 이거를 가져와서 재정 조정 제도를 도가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예. 부분들도 꼼꼼하게 생각해보고 검토해서 이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개로 나뉘게 될 지역들이 각자 그 처한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이 다를 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까 그 공론화가 아직 제대로 안 됐다라는 라는 게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의견이십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조정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지역별로 격차가 나는 거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도정의 입장은 이것도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서 이걸 분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그 논리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세계 기초자치단체가 이렇게 설치될 경우 이렇게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예, 예. 세수 여건이 다르잖아요. 재정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제주형 예. 재정 조정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재정 격차를 줄이고 예.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지금 제주도의 구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그렇게 네. 하도록 하겠다라는 네, 그 계획인 거죠. 계획인 거죠. 네. 어쨌든 이번 체제 개편의 예, 어떤 예. 기초자치단체 이제 설치의 가장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예. 어찌 보면은 도에서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말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보통 교부세 3% 정도로 가져오는 것이고 예. 그걸로 재정 조정 제도를 통해서 도가 예산을 시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시작이 된 것이죠. 예, 예. 실제로 제주도에서 그 설명한 자료에 보면 법정률 3%는 유지를 건의하겠다고 했었어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막힌 거죠. 이게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이게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데 그렇죠. 실무 협의 과정에서 얘기들이 좀 나왔던 제가 모양이에요. 제가 행안부 입장을 그 역지사지에서 얘기해 보면 예, 예. 3% 법정률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국세 총액의 19.23%가 교부세 총액이거든요. 예. 그걸 100으로 놓고 볼 때 3%를 우리가 가져오는 건데 예. 전북자치도나 강원특별자치도가 이거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어요. 실제로 거기
그 강원도 본청 공무원이 인터뷰한 것도 봤거든요. 예, 예. 자기네도 달라 그럴 거예요. 아, 경쟁자들이? 당연하죠. 왜 우린 특별자치도인데 그거 안 주냐. 예, 예. 그럼 전북은 안 하겠어요? 그럼 행안부가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행안부 입장에서는 양보가 불가능한 제도거든요. 제주도는 아까 우리 장광현 대표님이 이제 왜 제주도만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냐. 아, 이건 실패한 거다 이렇게 하는데 실패했다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고 좀 보완해야 될 점은 있죠. 그런데 이제 왜 단층제냐면 처음에 이 특별자치체제 2006년에 출범할 때 두 가지 요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국회에서 만들어진 모든 일반 법률이요. 우리나라 육지부의 다른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설정한 법이에요. 냉정하게 보면. 예, 예. 예를 들면 강원도에 보면 원주, 강릉 이렇게 넓잖아요. 땅도 넓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법이 그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좁잖아요. 일일 생활권도 아니고 1시간 생활권이에요. 여기에 과연 시군 기초자치단체 권한을 갖고 하는 게 효율적이냐. 예.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하고 기초나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좀 해봐라 해서 알겠습니다. 만든 거거든요. 그게 당시에 고민 속에 결국 결정은 도민들이 했고 그래서 단층제로 갔던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과도 많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 재정 문제를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행안부 중앙정부에서 받을 수 없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국가 운영에 그 역행을 합니다. 도저히 국가가 여지가 없어요. 두 번째는 그 아까 공론화 과정에서 그 동제주 서제주 얘기하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김한규 국회의원이요 총선 때 예. 이미 그 동제주 서제주 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냈었어요. 2년 됐 예. 쉽게 말하면 꽤 된 거죠. 그런데 오영훈 도정이 그에 대해서 정책 조율을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동제주 서제주 지금 분리에 대해서 김한규 의원이 반대를 하면서 저는 오영훈 도정에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도민 투표안이 뭐예요? 뭘 갖고 도민 투표하자는 거예요? 자 봅시다. 저는 예 마무리해 주시고 네, 그 부분에서 예. 법정률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민한테 이건 보고해야 됩니다. 첫째. 예. 두 번째는 동제주 서제주 분리하는 게 확정적인 건지 이거 확정해야 됩니다. 행안부에 가서 요구할 단계가 아니고요. 도민 내부의 의견부터 모으는 것이 난 우선이라고 알겠습니다. 봐요. 자, 반론해 주시죠. 이게 그 공론화 조사위원회를 도해서 했지만 오영훈 도정의 정책이 아니고 오영훈 도정은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말 그대로 우리가 가르침과 가르침의 차이잖아요. 방향을 가르쳤잖아요. 내용은 도민들이 채웠다고요. 여섯 개 안에서 축소되고 세 가지 안으로 줄었다가 두 가지 안으로 들어서 네 개 안, 네 개 구역, 세 개 구역으로 줄었다가 마지막 세 개 구역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이 전반적인 것들이 도에서 뭐 어떻게 좌우한 게 아니고 행계위에서 도민참여단, 수기형 도민참여단의 그 사회에 걸친 좀 심사, 그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그 속에는 현체제를 유지하자는 사람과 이게 도민, 그러니까 도청에서 자기네 편을 300명을 구한 게 아니라 3,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도민참여단을 샘플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찬성하는 비율과 반대하는 비율에 맞게 성비와 지역 인구와 이걸 다 조정을 해서 도민참여단이 구성이 돼요. 이게 도민을 대표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2012년도부터 여론조사를 보면 2012년도에 현체제를 개편해야 된다가 56%예요. 그다음 17년도 평균을 보면 64%예요. 행정체제를 개편하자. 그다음 2024년도에 60%가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론조사에 평균이 그렇게 그 도정마다 그렇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아까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말하고 공론화 과정이 정당했다고 말씀하는데 저 솔직히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이번에 공론화 그 작업에 기초됐던 게 연구 용역이잖아요. 네. 거기에 연구 용역 책임자가 2006년도에 네.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자고 했던 분이에요. 나는 그래서 그 연구 용역 보고서를 신뢰를 못 하겠어요. 두 번째.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하셨던 박경숙 교수님이시죠. 지방행정 전혀 모르세요. 언론학자잖아요. 세상에서 난 그 행계위의 그 수기 과정에 행정시장 직선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중에 두 번째 안으로 올라오긴 왔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더라고요. 아까 예전에 다 60% 이상의 여론이 있었다. 그때 뭐였냐면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자는 게 아니고요.
제왕적 도지사의 폐위를 막기 위해서 단체장을 어떻게 직선을 좀 해보자. 그 방법이 기초자치단체장을 부활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정시장 직선제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감대 형성이라는 직선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도민 합의를 이뤄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갖다 지금 하시는 건데 제가 장성철 전 위원장께 딱 하나만 좀 확인하고 들어가고 싶은데요. 그 김한규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공약집을 통해서 동서 분리 반대를 주장했었습니다. 공약집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언론에 예. 명확하게 그 동제주 언론에 말씀하셨다. 예, 동제주 서제주 분리하는 안에 예. 대해서 알겠습니다. 아까 공약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좀 공약이라고 보죠. 언론에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그 김한규 의원이 어떤 의중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죠. 뭐 근데 그 저도 이렇게 언론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그 행정 구역을 이렇게 세 개로 할지 네 개로 할지 다섯 개로 할지 이거에 대한 이렇게 선호도는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합의된 의견을 가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도의회도 입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도의회가 뭐 한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쨌든 도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도민의 뜻으로 받아 안고 지금 행안부에 건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자꾸 논의가 이게 과거로 들어가는데 예, 그러면 예. 세 개 다시 또 세 개가 맞느냐 네 개가 맞느냐 뭐 이렇게 가게 되면 이 문제는 영원히 풀지 못하는 제 말씀에 대해서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 얘기는 김한규 지역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동제주 서제주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분은 그런 생각 들어보세요. 가질 수도 있죠. 행안부에서 네, 그걸 네. 어떻게 검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 세 명이 계신데 뭐 모든 국회의원이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어요. 좌 대표님 네. 행안부 국장이에요. 제주 지역 국회의원 세 명의 의견이 달라요. 중요한 건 도민들의 뜻입니다. 중요한 건 행계의 안이 어떻게 100% 도민 투표를 거치지 않은 것이 도민들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아니 도민 투표 합니다. 안을 아직 저 통과도 안 한 건데 어떻게 도민 뜻이라고 그렇게 강변을 하세요? 자 알겠습니다. 아니죠 안. 일단 이 안에서도 공감대 형성은 좀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네요.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하자고 네 분을 모셨고요. 지금 네 분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 앞으로도 이 얘기는 좀 몇 차례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좀 한정된 시간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좀 마무리할 때가 다 돼서 일단 생각들이 좀 다르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다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절차는 이미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행안부에 건의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온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씩만 드리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분씩 대답을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일단 절차는 다 왔단 말이죠, 여기까지. 이 상황에서 앞으로 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제언 한마디씩 들으면서 좀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저는 우리 문준택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8기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냐. 공감을 하면서도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거에 매몰돼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더 중요한 요인들을 도민들이 이제 모르고 덮어넘어 넘어가서 넘는 문제거든요. 저는 그래서 주민투표 시기를 다소 늦추더라도 예. 과연 우리 지역의 의원 정수는 어떻게 확보가 될 것이고 또한 선거구획제는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우리 동서 제주시의 격차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그렇지만 다소 늦추더라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가는 게 정확한 우리 기초단체 추진을 위한 어떤 길이 되는 것이고 행여 또 혹시 8기 안 되면 어떻습니까? 30년 되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도민총의를 모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도민 공감대상이 중요하다. 예.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모든 도민들께 이 부분이 모든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뭐 그 세부 사항까지 다 정확히 이해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 10여 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계속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매 도정마다 해왔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실 이 물꼬가 이번에 오영훈 도정이 들어서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특별자 그러니까 제주특별법 10조 2항을 신설하면서 이게 이제 주민투표가 가능하게 된 토대가 그렇죠. 이제 됐잖아요. 설치할 수 있는 토대가 됐잖아요. 이 토대가 된 상황에서 이게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주민투표가 아니라 저는 주민투표 전과 후로 나눌 수도 있다. 주민투표는 단순하게 행정체제 개편을 그다음 세계 구역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고 도민들이 반대할 수 있어요. 현 체제 그냥 가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도민들이 판단하실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행정체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민생과 떨어진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민생이 뭐 경제적인 먹고 사는 문제나 의료 요즘 의료 대란인데 의료 문제뿐만이 아니라 행정 문제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민생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정에서도 어찌됐든 그 도민들의 의견과 열망이 응축돼 있으니 일단 주민투표를 하고 나서 그 보통교부금부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논의할 수 있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장성철 위원장님 두 분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네. 기본적으로 저는 제왕적 도지사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걸 해소하기 위한 기초자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것은 단층제를 폐지하고 어쨌든 기초자치단체가 입법권이 국회에 있는 거예요. 광역자치단체가 입법권이 국회에 있는 거예요. 특별자치도 현행 체제는 도의회에 있거든요. 웬만한 모든 조례, 위임 사무 이런 거 다 도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특별한 자치권을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데 조금만 보완하면 되는데 다시 국회에 입법권을 주고 정부의 정책 집행권을 다시 지도 감독받고 예속하는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현행 특별법 체제 내에서 우리의 특별자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것이냐의 문제로 전 고민을 맞춰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든 런닝메이트제 의무화든 예. 다양한 방안을 현행 체제 내에서 우리가 보완을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법정률 교부세 3% 무너지는 거 다 막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특례 입법 권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특별법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네, 그 뭐 행정시장 직선제나 이제 뭐 러닝메이트제 이거 뭐 대안 중에 거론됐던 모델인데 저는 그거는 이제 근본적인 이렇게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초자치단체가 다시 도입됐다고 하더라도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정부 설득도 이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도민 공감대 형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많은 도민들이 이제 재중 행정체제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도민들도 많기 때문에 보다 이제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이렇게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분 약속해 주십시오. 다음에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이야기 또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예. 자, 오늘 네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매번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결과 역시 도민의 선택이 가름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까지의 이야기들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들 앞으로 마련을 좀 많이 해야겠고요. 시사기획 이슈 있다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